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67번째 이야기. 적의 화살에 맞아 낙동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괴와 장임은 오이와 그의 구서들을 섬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오이에게 자세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섬 근처에 부강이 흐르는데 물살이 거칠고 사납습니다. 적의 진지는 산 아래쪽 낮은 곳에 있으니 제가 부강의 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겠습니다. 부강의 물이 산 아래쪽으로 쏟아진다면 유비군은 모두 수장될 것입니다. 냉보는 오천 군사에게 삽과 옥근이를 주어 둑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편 유비는 황충과 위원에게 각각 빼앗은 진지를 맡아 지키게 한 후 부수관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동호의 동대를 살피던 세작이 돌아와 유비에게 보고했습니다. 송권이 한중의 장로에게 사람을 보내 화친을 맺은 후 감행관을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행관을 잃으면 우리가 돌아갈 길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달공은 서천의 사람이니 이곳 지리에 밝을 것입니다. 맹달공에게 감행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게 한 사람만 주시면 감행관을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을 듯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전에 유표 밑에서 중랑장을 지낸 바 있는 곽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맹달은 곧 곽준을 불러 감행관으로 출발했습니다. 맹달이 감행관으로 향한 후 방통은 잠시 쉬기 위해 거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웬 나그네가 찾아와 군사를 꼭 뵙고 싶다고 합니다. 방통이 안으로 불러보니 나그네는 용모부터 여느 사람 같지 않게 비범했습니다. 그는 키가 8자에 체구도 우람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례하게 방통의 물음에 답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방통은 곧 시종을 시켜 술상을 마련해 오도록 했습니다. 술상이 들어오자 나그네는 방통에게는 권하지도 않고 술과 안주를 개걸스레 먹어댔습니다. 한참을 먹고 마시던 나그네가 그대로 잠이 들자 방통은 조용히 법정을 불러 나그네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군사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마 팽양인 것 같습니다. 팽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서천의 인재 중 인재입니다. 팽양은 예전에 유장의 신하였으나 바른 소리만 해서 유장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는 머리를 짧게 깎이고 남의 종살이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은 그동안 잘 지냈어. 역시 그대일 줄 알았소. 선생께서는 어쩐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그대들의 군사를 구하기 위해 왔소. 하지만 유황숙을 직접 뵙고 말씀드릴 것이오. 법정이 급히 이 일을 유비에게 알리자 유비는 몽소 팽양을 찾아와서 예를 갖췄습니다. 황숙께서는 장수된 몸으로 지리에 대해서 어찌 그리 모르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 두 개의 진지는 모두 부강에 의지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그러니 만약 적군이 일시에 둑을 무너뜨린다면 군사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팽양의 말에 깜짝 놀란 유비는 그를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 한편 황충과 위원에게 사람을 보내 적권의 계책을 알렸습니다. 두 장수는 서로 의논하여 아침 저녁으로 물쓸 틈 없이 순찰을 돌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비바람이 몹시 들이치는 밤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만을 기다리던 냉포는 군사 5천을 이끌고 둑을 허물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냉포는 미리 매복하고 있던 유비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깜깜한 데다 비까지 오자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냉포의 군사들은 서로 부딪히고 짓밟히며 일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냉포가 혼란 속에서 겨우 빠져나와 말을 달리는데 앞쪽에서 위안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냉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힌 냉포는 부성으로 끌려가 유비 앞에 무릎 꿇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 너를 인위로 대했는데 어찌 나를 거스른 것이냐.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즉시 성 밖으로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유비는 냉포를 사로잡은 위원에게 후한상을 내리는 한편 큰 잔치를 베풀어 모두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마침 영주에서 마랑이 찾아와 유비에게 공명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밤하늘을 보니 북두칠성이 서쪽에 있고 금성이 낙성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공의 몸에 기란 일보다 흉한 일이 많을 것을 나타내는 징조입니다. 부디 주공께서는 앞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명의 서신을 본 방통은 별일이 아니라며 서신을 무시하게 됩니다.
유비가 방통과 함께 군사를 이끌어 성도로 가는 도중 황충과 위연이 마중 나와 두 사람을 진지로 모셨습니다. 낙성으로 가는 길은 모두 두 곳입니다. 한 길은 동문에 이르고 다른 길은 서문에 이릅니다. 동문으로 이르는 길은 크고 넓지만 서문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합니다. 제가 위연과 함께 서문으로 이르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주공께서는 황충과 함께 큰 길로 가십시오. 낙성에 모두 도착하여 전군이 함께 들이쳐 공격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황충과 위연이 삼봉이 되어 군사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막 출발을 할 때 방통이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방통의 형편없는 말을 본 유비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말을 가져와 방통에게 타게 합니다. 서로 말을 바꾸어 탄 유비와 방통은 각기 정한 길로 출발하였습니다. 형주의 군사들이 두 방향으로 나뉘어 쳐들어오고 있다 합니다. 우리는 낙성을 사수해야 합니다. 낙성이 함락되면 성도까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장임은 서둘러 군사 3천을 이끌고 산골짜기에 좁은 샛길로 가서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위안의 군사들이 모두 지나가기를 기다린 장임은 뒤이어 방통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이 맨 앞에 흰 말을 타고 오는 장수가 유비입니다. 그것이 확실한가? 전에 싸움터에서 유비가 저 흰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수들은 일제히 저 흰 말을 탄 장수를 겨냥하라. 좁은 골짜기에 갇힌 유비군은 사천 군사들이 비오듯이 소화되는 화살에 거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화살은 어찌 된 것이냐? 본진이 매복해 있던 적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위안은 군사들을 이끌고 화살을 피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오랑과 뇌동이 한 대의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왔으나 위안은 황충의 도움으로 다행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얼마 후 낙성을 지키고 있던 유괴가 대군을 끌고 나와 황충과 위안은 위험에 몰렸지만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유비는 서천군의 물밀듯한 공격을 막아내며 겨우 부관에 도착하였습니다. 한때 부관도 위험에 처했으나 유공과 관평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서천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천군이 물러가자 유비는 서둘러 방통부터 찾았습니다. 군사께서는 적의 화살에 맞아 낙봉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가? 장임이 군사를 이끌고 성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 자의 목을 자르겠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싸움에 패해 기세가 많이 꺾여 있으니 제갈 군사께서 올 때까지 수비에 치중하도록 하십시오. 관평은 당장 형주로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군사를 모셔오너라. 관평은 유비의 명을 받아 즉시 형주로 말을 달렸고 유비는 부관의 성물을 닫아 걸고 오직 굳게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공명은 칠석을 맞아 제사를 지낸 후 잔치를 열어서 문무관원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7.7 저녁 석 칠석은 음력 7월 7일로 이날 밤에 견우와 직녀가 1년 만에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던 공명이 갑자기 통곡을 하고 문무관원들은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서쪽의 별이 지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봉추가 죽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께서 천문에 능하다고 하지만 방통이 죽었다고 단언하다니.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관평이 서천에서 달려와 방통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공명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사람들도 공명의 헤아림에 놀라는 한편 방통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주공께서 큰 위험에 처하셨으니 내가 서천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군사께서 떠나시면 이곳은 누가 지킵니까? 주공께서 관평을 이리로 보낸 까닭은 곧 관원장께 형주를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형주는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형주의 운명은 장군의 손에 달렸으니 이를 깊이 가슴에 새기십시오. 대장부가 책임을 맡은 이상 목숨을 바쳐서라도 형주를 지켜낼 것입니다. 익덕계는 군사 일만을 줄 테니 먼저 파군을 친 후에 낙성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자령도 군사 일만을 이끌고 강줄기를 따라서 낙성으로 출발하십시오. 새 장수에게 영을 내린 공명은 자신도 또 다른 길을 통해 서천으로 출발했습니다. 68번째 이야기. 장비 장군은
지장의 면모까지 갖추게 되어소이다로 이어집니다.